아이고 아이고, 아 이쯤이라고 했었는데, 아우. 아니 여기가 맞아요? 응? 아이 여기가 맞을 거라니까. 어 잠깐만. 어 계곡 야영지. 아 여기가 맞네 맞네. 잘 찾아왔다. 야 우와 오 여기 완전 어 좋은 야영지라고 했는데 진짜 좋잖아. 응? 공기도 좋고. 아유 공기도 좋고 어, 이렇게 여름에 또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너무 좋잖아. 일단은 여기가 여보 우리가 쓸 텐트예요. 어 아늑하네요 여보. 나름 말이지. 아이 그럼 아유 아 오랜만에 회사 휴일이고 이렇게 또 평일에 오니까 기분도 좋네. 어? 아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없네. 아 어쨌든 오늘 어 점심에는 수박을 먹고 저녁에는 삼계탕을 먹는다. 알겠지? 너무 좋아. 호호호호호. 아유 리아야 너도 좋지? 응? 정말 짱인걸. 시원하고 먹을 것도 많아서 정말 좋아. 일단은 애들아 여기가 너네가 지낼 텐트란다. 여기가 알겠지? 어쨌든 여기서 짐 풀어놓고 이따가 보자고. 알았어. 여보 우리 빨리 들어가봐요 텐트에. 오 그래요 여보. 그래요. 와 텐트에 요즘엔 침대도 있네. 와 너무 좋다. 나른하고 노근노근하다. 정말 좋은 곳이야. 이게 뭔 냄새야? 아 진짜 오빠 냄새. 기분이 좋아서 방구 한 사발이 해버렸지 뭐야. 방구 여기 와서까지 방구를 했다. 같이 텐트 쓰는 너 나는 무슨 죄야 이 바보야. 진짜 내가 가고 말지 내가. 어 진짜. 어 같이 가 요루루. 같이 가 요루루. 어? 뭐야 퇴퇴기 아니야? 어? 너희들이 여기는 웬일이냐? 어, 우리는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왔지. 아 그래? 나도 아빠랑 여기서 가끔씩 그 낚시하거든. 근데 우리 아빠 오늘 피곤하다고 텐트에서 자고 있어. 그래서 나 혼자 낚시하고 있었지. 그럼 너 혼자란 얘기네. 맞아. 그럼 남자들끼리 한번 시원하게 물놀이 경주나 할까? 좋아! 좋아 가자! 내가 1등이야! 어허, 내가 먼저 출발했다! 안돼! 내가 1등이다! 좀 해놓구만! 다시! 나는 모래성이나 쌓아야겠다! 돈두돈두돈두돈두돈 이씨야! 생각보다 잘 안되네! 돈돈돈돈돈돈돈 응? 뭐지 저게? 뭐 있었는데? 으쌰 자, 이 주변이었는데. 잡아서 내가 일단 밖으로 나가자. 아, 겨우 살았네. 유래 귀찮아? 어, 괜찮아. 저기 아래에서 뭔가가 나를 끌어당겼어. 응? 뭐가 끌어당겼다고? 무슨 초록 개구리 같이 생긴 게 내 발목을 잡고 막 끌어내렸다고. 아이 거짓말 치지 마. 아 진짜야. 어? 나 그거 들었어. 응? 여기 연못에는 가파라는 요괴가 산다고 들었거든. 가파? 응. 가파라는 요괴는 말이지
원형 탈모를 의심케 하는 탈모 비주얼에다가 강이나 호수, 바다 등 물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식하는 요괴지. 그리고 등에는 거북이 등딱지가 있어서 거북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얼굴은 또 개구리같이 생겼어. 와, 진짜 못생겼겠다. 게다가 탈모라니 불쌍한 녀석. 오빠, 탈모는 죄가 아니야.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된다고. 조용히 해봐, 요루루. 그 욕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줘. 그리고 가파는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을 물속에 끌어당겨서 혼을 먹고선 남은 껍데기는 그냥 물고기들 밥으로 준다고 해. 아주 무서운 녀석이지. 웃기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하남짓은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네. 무서워. 그럼 여기도 가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에 산다고 했으니 그렇겠지? 그리고 오빠가 제일 먼저 잡힐걸? 그게 무슨 소리야? 탈모를 욕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마! 너희들 하고 있어서 즐거웠어. 나 이제 들어가 볼게, 얘들아. 응? 벌써 가려고? 그래야지! 부모님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그래. 제가 다음에 또 봐! 그래. 얘들아, 잘 있어. 요루루 해진다. 우리도 가자. 알았어. 아 여보, 어? 봤지 봤지. 내가 계곡에서 야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거 봤잖아. 어? 아유, 그러니까 누구 난구님인지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잘 잡아오네. 오늘의 메뉴는 매운탕이라고. 우후후. 자. 근데 짜잔! 그나... 등장 등장. 얘들아, 어디 갔다 왔어? 놀러 갔다 왔지. 계곡 갔다 왔어. 맞아. 아이 시간 맞춰 잘 왔네. 어?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먹으러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오늘 메뉴는 매운탕이라고. 매운탕? 아빠가 직접 요리했어. 아주 맛있을 거라고. 아빠가 계곡에 들어가서 아주 맨손을 잡았다. 이거 아니니? 아빠가 요리한 거면 맛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오늘 니네 둘이 재밌게 놀았니? 재밌게 놀았지. 맞아, 물론 재밌게 놀았지. 근데 분위기가 왜 이러지? 사실 내가 물에 빠졌었는데 또 녹색 개구리 같은 게. 뭐? 아이 물에 빠졌다고? 없다고 했잖아. 아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녹색 개구리 뭐? 아, 난 분명 봤는데. 없다니까. 아무래도 여보 개구리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버렸나 봐. 다행이다 요리야. 그냥 깊은 데 들어가지 마.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식사하자. 아유 맛있네. 맛있어. 아유. 아유 벌써 근데 해가 이렇게 졌네. 얘들아 그래도 내일은 엄마 아빠랑 같이 계곡에 놀자. 그러니까 오늘 빨리 자자. 알겠지? 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놀이 하고 여보 집에 갑시다. 그래요, 그래요. 얘들아 들어가자. 얘들아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리아야 뽀뽀해 줘야지 아빠한테. 싫어. 그럼 요루루 갈까? 싫어. 그럴까? 여보, 우리 뽀뽀 날까? 싫어. 이럴 수가. 어쨌든 여보 잘 자. 잘 자요. 잘 자. 화장실 오줌 마려. 요루도 화장실 갔나 보네. 나도 가야지. 화장실. 그나저나 요루 대단한 거예요. 이 밤에 혼자 다닐 생각을 하다니. 요루루. 요루루. 어? 얘가 어디 갔대? 일단 오줌이나 싸야겠다.
요르르 이 녀석은 어디 간 거야 이 밤에? 어? 위험한데? 설마 아니겠지? 요르르! 요르르! 요르르 얘는 어디 간 거야? 요르르! 어? 요르르잖아? 요르르? 뭐해? 여기서 뭐하냐고 바보야! 화장실 다녀와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나왔더니 또 그 녹색 개굴 같은 애가 나를 보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더니 나보고는 너는 아니야 라면서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지 뭐야? 너는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어쨌든 유리야 그런 건 세상에 없어. 텐트로 가자. 진짜 내가 또 잘못 본 건가? 이상하네. 바보가 얼른 가서 그렇게 막 하란 말이야. 에이 녹색 괴물 그런 게 세상에 어딨다 이 말이야. 정말. 어? 니 녀석이라군. 원형 탈모 거북이 등딱지 눈물에서는 용기 갚아. 정답이 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까 아침에 물속에서 얘기를 들었지. 감히 탈모를 욕해? 탈모가 죄야? 미안해. 내가 탈모를 놀리려고 한 건 아니라. 이 딱차! 감히 날 자극하더니 이건 탈모가 아니라고! 미안해. 제발 살려줘. 미안하지만 넌 같이 나랑 따라... 나랑 좀 같이 따라줘야겠다. 아유 아침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아우 뭐야 왜 나 바닥 재고 있어. 아유 여보. 아이 이거 잠버릇이 심해가지고 나를 밀쳐버렸잖아. 여보 빨리 일어나. 오늘 늦었어. 집에 가야돼.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아 침대가 완전 넓네. 보기보다 완전 잘 잤잖아. 당연히 밀쳤으니까 넓겠지. 아이들아 빨리 나와. 빨리 집에 가야 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요루야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요루 김미야 빨리 나와. 잉미야 빨리 나와. 어 나와. 뭐하는 거야? 아니? 어? 어? 머리카락이 이게 뭐야 이게? 머리가 원형 탈모인데? 어린 나이부터. 와? 열리야 얼굴 좀 봐봐. 얼굴 좀 봐봐. 어휴 어휴 진짜 못생겼네. 우리한테 어쩌다가 나무 원목이 돼버렸어. 어쩌다가 뭐 갑자기 뭐 누구한테 뭐 밀렸니? 어휴 뭐야 이게? 아니 무슨 일이야? 너는 나의 탈모 빔을 맞고 넌 탈모에 걸렸다. 앞으로 나는 나의 저주로 평생 탈모를 달고 살 것이야. 안 돼!